안녕하십니까. 카스페스 한안조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요 소렌토 하이브리드입니다. 차량은 저희가 이제는 진행 스탠다드 패키지로 진행을 했고요. 썬팅 같은 경우는 레인보 i90 전면 23, 측후면 12, 썬루프 30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33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스탠다드에는 유리막 코팅이랑 시트 코팅, 그 다음에 PPF, 전체 유리 발스 코팅, 펜다랑 본넷 방음이 들어가 있는 패키지입니다. 이 차량은 저희가 투톤, 네, 투톤 랩핑을 진행도 했고요. 네, 화이트 요 밑에 검정색 커버랑 이런 거는 다 고객님이 사오셔서 저희가 이 위쪽에 랩핑을 해드렸고, 여기 위쪽에 이렇게 랩핑을 다 해드렸습니다. 네, 투톤이라 그런지 이렇게 이쁘고, 네, 아주 이쁩니다. 아직 크롬 죽이기는 안 하셨는데, 크롬 죽이기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투톤 랩핑만 진행을 했고요. 썬팅은 레인보우 i90 국산 필름이어서 가성비 좋은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성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 괜찮죠? 신성도 괜찮고, 네, 블랙박스는 QXD 7032기가로 진행이 됐습니다. 시트 코팅이 되어 있어서, 시트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해도 시트 코팅이 이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니어서 이렇게 시트 코팅 하셔도 관리는 해주셔야 되시고요. 네, PPF는 여기 헤드라이트, 그 다음에 엣지컵 들어가 있고요. 주유구, 그 다음에 트렁크 리드 PPF 들어가 있습니다. 유리막을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랩핑까지 다 유리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주일 동안 세차하시면 안 됩니다. 중성 세제를 쓰면은 안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세차는 일주일 동안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넷이랑 휀다 방음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숙성 하이브리드인데 그래도 엔진 구동이기 때문에, 네, 방음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진행을 했고요. 네, 한번 요 투톤 랩핑 한번 제가 정확하게 한번 찍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지점으로 이렇게 랩핑이 되어 있는 거고요. 위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네. 화이트 블랙이라 차가 랩핑을 투톤 랩핑을 하면은 진짜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카스페이스 완료 작업을 완료했고요. 저희는 카스페이스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